자,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큐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존폐 위기의 국민의당,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더 한층 높였습니다. 그 해석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국정에서 소외된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자신의 힘을 어필하기 위해 국민의당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하니까 좀 화풀이를 저희 국민의당에게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당내에서도 당대표로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 지금 저 정권 초기인데 뭐 여당 대표라고 그래서 아무런 대접을 먹고 못 받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찌 보면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판단도 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 사상 가장 그 국정에서 소외된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그 국정을 원만하게 뭔가 국정을 꼬이게 할수 있는 힘은 있어.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문병호 전 최고위원 모두 다 추미애 대표의 자질론을 갖고 거론을 했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저 말에 대해서 실제로 청와대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취재를 해보니까 G20 회의를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원내대표랑 충분히 협상할 수,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그런데 추미애 대표에게는 전화를 안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얼마나 청와대가 무시하고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을 타겟을 잡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조작 사건을 두고 머리 자르기다. 부품 공작보다 더하다. 그리고 어제는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DJ에게 정치 배운 사람이 해명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인신공격 차원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추미애 대표가 뭐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표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것에 대해서 그리 좋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사실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이현수 기자, 네. 대통령이 통상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가서 국회랑 협조할 문제 생기면 여당 대표한테 전화를 겁니까? 여당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까? 통상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죠. 원내대표의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봐도 이 투톱, 특히 여당의 투톱 지도부 사이에선 이런 갈등이 존재를 합니다.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무성 당시 대표가 있었고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는 상당히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김무성 대표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거든요. 뭐그 부분은 계파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국회 인사는 사실상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그리고 추경안 모든 원내 법안들이 원내대표 소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사실 가장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건데요. 그러나 뭐 투톱 중에서 더 편한 쪽에 먼저 전화를 걸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 네, 국민의당 측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이름조차 사실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대놓고 추 대표를 좀 자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저는 추미애 대표를 추미유 대표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에 내드나이를 설정하는 것은 이유미, 즉 추미애의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출자를 꺼내지도 마라 그래서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애 대표는 미필적 고의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 추유미 대표다. 미애 대표다. 자, 상대당 대표를 비판하고 싶어도 이름을 갖고 저렇게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적절성 떠나가지고 저만큼 감정의 네. 골이 깊다 이렇게 해석하려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이 정권 초기에 가질 수 있는 그 지위를 생각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제 머리 자르기 논란 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그게 과연 정당한 뭐 적당한 발언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란 네네 그렇죠. 상대당의 대표를 뭐 성을 빼고 부른다던가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던가 하는 게 상당히 예민한 것만큼 이 상대당을 향한 수사가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당 대표가 그 상대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자꾸 공세를 퍼붓는 그런 모양이 그 표적이 되는 그 당한테는 사실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명분과 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인지도를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 명분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 측면에서 보면요. 청와대 가장 힘이 큰 시기가 정권 초반입니다. 이때 추경도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저런 감정 섞인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왜 그러냐, 왜 청와대를 도와주는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죽했으면 나도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당이 줄고 추 대표 때문에 못하겠다, 국회 뭐 파행으로 가도 어쩔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청와대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자신이 국정을 꼬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국민의당 편에 서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의 1급 도우미가 돼야 될 분이 문재인 정부 망치는 분탕여사 역할하기로 작정한 분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마치 검찰하고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발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결국 망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는 이 추미애 대표 향한 뭔가 생각이 있을 텐데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 부분을 좀 하태경 최고위원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하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참 골치가 아프고 오히려 국정이 꼬이게 하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오히려 일침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 정도로 야당이 계속 비판을 했다면 추미애 대표 예전 상황을 봤을 때 반격에 나설 만할 텐데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강병 기자, 네. 왜 조용합니까? 오늘 뭐 첫 일정이 오후 1시 45분, 그러니까 의원총회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원총회도 모두 발언은 공개했었는데 오늘은 철저히 좀 그렇죠. 비공개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대통령이 이제 다시 귀국을 했고 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2, 3일 정도 더 늦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협치의 메시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다시 반격을 오늘 해서 그 발언이 다시 언론사 그 기사에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 협치 메시지 청와대에서 혹은 여당 안에서 나오는 그 협치 메시지를 좀 더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고 있지 않은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야당, 야삼당을 설득하고 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도 시름은 더더욱 깊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경험과 40대의 비교적 젊은 사람이 갖는 어떤 추진력, 그리고 여성 후보가 갖는 꼼꼼함과 섬세함,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피부에 와닿는 인생을 잘 챙기고 또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익은 사람이실 텐데요. 강영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안철수 지지자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저격수 이렇게 불렸던 인물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탈당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팩스로 탈당계를 내고 결국 국민의당을 떠났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프로필을 보면 국민의당 경력도 지금 다 지워놓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연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강현재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인데 안 전 대표가 2012년에 청춘 콘서트를 진행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와서 전형적인 안철수 키즈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는요. 강 전 부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동으로 출마를 하기도 했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난 섞인 목소리를 계속 보내면서 문재인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을 만큼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강현재 전 부대변인마저 당을 떠나면서 국민의당 존폐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타이밍에서 데스크가 기자들을 시험해보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누구한테 제가 시험을 해볼까요? 강병규 기자. 네. 이쯤 되면 강영재 전 부대변인 왜 탈당했습니까? 직접 한번 우리가 연락대 보고 직접 취재를 해봤어야죠. 네. 그 막내 기자 강병규 기자 해봤습니까? 네, 매번 시험에 되고 있는 막내 기자로서 네, 제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네, 시험을 통과했군요. 강영재 전 부대변인과 제 통화를 직접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최근에 문자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나간 거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인터뷰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당을 저격하는 그런 의도로 변질될까 봐 본인이 직접 나서기는 그렇고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나간 첫 번째 이유가 이 대선 이후에 제보 조작 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뭐 이유미 씨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에 내 제자에게 그러지 마라 내 탓이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카이스트 제자와 스승 사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앞에 나서고 있지 않다. 열흘이 넘게 지금 묵묵부답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책임을 뭐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실망했다라고도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 자체가 그동안 자신은 보수, 중도 보수를 통합해서 가는 그런 중도 정당으로 가길 원했는데 사실상 지금 호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정체성에 상당히 실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대부분의 의원과 당원들은 국민의당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탈당까지 결심하게 됐다라고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을 결심한 게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대요. 요 대선 끝나고 뭐부터 이제 계속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경선 후보였을 때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탈당계를 내기 직전에 몇 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당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니 이번 전당대회까지만 좀 버텨봐라라고 네. 좀 몇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당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막 엄청 붙잡지는 않았지만 한 번만 좀 재고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결국 마음을 이미 굳혔다 하면서 탈당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고요.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혹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만약 영입 제안이 왔다 했을 때 가실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운을 좀 남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안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웃어 보였었어요. 자, 그거는 뭐 강현재 부대변인 그 개인의 정치적 활로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네. 저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에요. 누구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를 가장 앞에서 옹호했던 사람이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한테 크게 실망을 했다. 저 발언이 굉장히 좀 큰 파문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참에서 또 고참 기자인 우리 최석호 기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쯤 되면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까지 와야 될 정도라면 국민의당 당 내부 모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요즘 어떻습니까? 내부 모습은. 제가 하나 홍대스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홍각 때 가졌던 어깨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결혼한 뒤에 자녀가 있을 때 짐이 더 무거우십니까? 당연히 가정이 있을 때도 책임이 더 강하죠. 그렇습니다. 강현재 전 부대변인보다 더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당원들과 함께하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텃밭인 호남 의원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역 당원들을 함께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탈당 고심을 더더욱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건가요? 탈당 조짐이? 그렇습니다. 뭐 이것이 바로 탈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네. 분명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 의원 중에 5분의 1 정도의 당원들이 떠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당원들이 떠나면 정작 선거조차 치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갈등 혹은 고심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요. 해당 의원 뭐 5분의 1 정도가 떠나면 몇백 명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내년 지방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치를 수 있겠냐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게 국민의당 현역 의원의 실질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최석호 기자가 직접 취재한. 예, 직접 취재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탈당 생각이 없더라도 밑에 하부의 하부 지지층들이 당원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탈당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조직이 무너지면 선거조차 치를 수 없는 게 현역 의원들이고 정치권 인사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국민의당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